구독자 여러분,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어 한여름이 된 듯한데요. 더운 날씨와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독자님들을 위해 저 강PD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꽃을 담아보기 위해 서울숲에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꽃들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서울숲에서 만난 꽃들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꽃들이 인사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키가 크고 화려한 꽃으로 인사를 하는 식물은 에키네시아라는 꽃으로 국화과의 열애의 자리 초본류이며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키는 0.8에서 1.5m까지 자라며 타원형의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6월부터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10cm 크기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잎이 아래로 처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꽃은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활용되었는데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뱀에게 물렸을 때나 골문 상처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한방에서도 식물 전체를 약용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천인국이라고도 부르며 원추 천인국인 누드베키아와 거의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꽃잎이 뒤로 처지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며 종자를 파종하거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잘 되고 밖에서 월동이 가능해 요즘 화단에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기린초로 돌나물과의 여러 해살의 초본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바위 주변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키는 10에서 30cm 정도이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거꾸로 선 달걀 모양으로 톱니가 있으며 두툼한 잎은 선인장과 같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다육식물로 분류됩니다. 6, 7월에 별 모양의 노란 꽃이 줄기 꼭대기에 모여 피는데 꽃잎이 5개이며 수술 10개, 암술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린초라는 이름은 잎이 기린에 뿔을 닮았다 하여 만들어졌으며 봄에 돋아나는 연한 잎은 나물로 이용되고 생잎은 타박상이나 종기에 찧어 붙이는데 지혈작용과 혈액순환, 신경안정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뎌 돌틈 식재 등 요즘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꽃은 황금 낫 달맞이 꽃인데요. 바늘꽃과의 두 해살이 초본류로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키는 60에서 80cm까지 자라며 5월에서 8월에 걸쳐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꽃잎이 4개이며 노란색의 꽃이 너무나 밝고 환해서 한낮에 불을 밝힌 듯 주변이 환해 보일 정도입니다. 달맞이꽃을 개량하여 만든 것인데 달맞이꽃보다 상대적으로 꽃이 크며 밤에만 피는 달맞이꽃에 비해 동이 틀 때 꽃이 피고 저녁 나절이 되면 오므라드는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종으로는 분홍색의 꽃이 피는 분홍 낫달맞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부처꽃으로 부처꽃과의 열애 해살이 초본류이며 냇가나 추원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높이 1m까지 자라는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잎은 마주나며 5월에서 8월에 걸쳐 홍자색으로 피는 꽃은 잎 겨드랑이에서 3에서 5개가 피는데 꽃잎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꽃은 옛날 불심이 깊은 불자가 부처님께 연꽃을 바치려고 연못에 가보니 장마로 물이 많아 연꽃을 따지 못하고 연못가에 핀 보라색 꽃을 바쳤다고 해서 부처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며 유사종으로는 털부처꽃이 있는데 털부처꽃은 몸 전체에 털이 있고 암술이 길게 나온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꽃은 근래 들어 고수도로 경사면 등에서 많이 보여지는 큰 금계국인데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5월에서 8월에 걸쳐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긴 꽃대 끝에 4 내지 7cm 정도의 크기로 한 개씩 피며 가장자리의 혀꽃은 8개로 끝에 4개의 톱니가 있습니다. 큰 금계국은 워낙 번식력이 강해 한번 정착되면 그 지역을 독점하기 때문에
재래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문제가 있어 요즘 우려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특정 의뢰생물로 지정하여 허가 없이 식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개국으로 부르는데 금개국은 가장자리의 혀꽃 가운데에 자갈색의 무늬가 있고 1년생 식물인 반면 큰 금개국은 가운데에 자갈색의 무늬가 없고 열의 살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큰 금개국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 식물은 토플입니다. 토플은 국화과의 열의 살의 초본으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분포하며 산과 들에서 반그늘이나 양지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1m까지 자라며 잎에 찢어진 결각이 날카롭게 생겨 양날이 선 톱니를 닮았다 하여 토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송명의 아킬레아는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가 이 풀로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설에 따라 그의 이름을 기리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6월부터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붉은색, 흰색 등으로 피는데 근래에는 다양한 색깔의 원예종으로 개량되어 화단에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어린 줄기와 잎은 쓰고 매운맛이 있어서 데쳐서 여러 차례 물로 우려낸 다음 나물로 먹으며 한방에서는 시초, 오공초 등으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큰 꿩의 피름으로 돌나물과의 열의 살의 초본이며 한국과 중국에 분포하고 산과 들에 잘 자랍니다. 높이가 30에서 70cm 정도이고 잎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습니다. 꿩의 피름은 꿩이 다닐만한 곳에 산다고 하여 이름 붙이셨는데 키가 크다 보니 큰 꿩의 피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꽃은 7월에서 9월에 걸쳐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많은 수가 빽빽히 모여 달리는데 꽃잎이 5개이고 수술 10개, 암술은 5개입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 전체를 해열제와 지혈제로 쓰고 타박상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플록스로 꽃고비과의 열의 살이 초본류이며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키는 60에서 120cm까지 자라는데 무더기 일어나서 커다란 포기로 자라며 마주나는 잎은 잔털이 있습니다. 원줄기 끝에 커다랗게 모여피는 꽃은 화관이 통처럼 생겼으며 윗부분이 5개로 갈라져서 기와처럼 겹쳐지며 꽃의 지름은 2.5cm 정도입니다. 연한 홍자색과 흰색의 꽃이 피는데 요즘은 다양한 색으로 개량되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늘에서는 꽃이 잘 안 피며 번식이 잘 돼 한번 심으면 화단을 뒤덮어버릴 수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서울숲에서 만난 꽃들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꽃을 자랑하는 몇몇 초화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알고 있는 식물 이름이 있나요? 요즘은 예쁜 꽃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 처음 보는 꽃들이 많아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꽃이나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름을 외우다 보면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